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신소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뭐에 대해 봤어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대해서 또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자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뭐할 때? 자석 있죠, 자석.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진 그 자석에 가지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을 배웠죠. 전기력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사이의 관계에 대한 힘이라면 자기력은 뭐예요? N극과 S극 간에 있어지는 힘의 작용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 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킨소재를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킨소재 라는 부분을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볼 거는 그러면 자기적 성질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는 그래서 자성 그리고 자성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까 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떤 거?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그렸어요. 밑에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뭐 같아요? 자석이라고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그래서, 자, 요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석이죠, 자석. 자석이란 게 뭐예요? 주변에 자성이라는 게 나타나는. 이 N극과 S극 간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힘이 자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성은 어떻게 나타나죠?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력 선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성이라는 건 뭐냐? N극과 S극 사이에서 나타나는 요 힘. 그리고 자성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자성이 나타나는 물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성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이 펼쳐져 있는 이 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고? 자기력 선이라고 불렀고, 이 자기력 선이 미치는 공간, 자성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칭했어요?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장. 그래서 이러한 힘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N과 S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힘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자기적 성질이니까 왠지 뭘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뭘것 같아요? 이 자석의 힘, 이걸 이용해서 신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자성을 띠는 물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물질은 뭐냐? 첫 번째로 볼 물질은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뭐죠? 전도? 전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 간의 충돌을 통해서 뭘?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율이 높은 뭐 금속, 뭐 전도율이 낮은 금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전류가 흐르거나 혹은 열이 이동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 전도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도체와 부도체, 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전도체. 그래서 얼마나 전류를 잘 흘려주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중에서 이제 초전도체니까 일반 전도체보다는 훨씬 더 뭐하다. 능력이 더 강하겠다. 라는 건데, 요거 보기 전에 일단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성을 가지는 물체들은 많이 있겠죠. 누구는 성질이 강하고, 누구도 성질이 약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아성을 나타내는 이 물질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장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되겠죠. 나침반 같은 경우도 빨간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다 보니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가리키고 있는데 거기에 자아성을 대면 어떻게 돼요? 자아성을 따라가게 되죠. 빨간 바늘이 어디 따라가요? S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영향을 아무래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약하게 받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성체에 가까이 가게 되면 물질은 어떤 현상을 겪게 되느냐? 자화라고 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물질에 자기장이 미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자기장의 방향이 나타나지만 이 자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장에 의해서 그 물질의 그 자기장의 공간들이 물질을 나타내는 그 자기장들의 일방향, 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화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화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물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는 강자성체. 두 번째는 상자성체. 그리고 또 하나는 반자성체라는 게 있는데, 각각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떤 물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물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봐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자기장의 공간, 어디서 어디로 오르죠?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외부에선 N에서 S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이쪽이 그럼 뭐가 돼요? N, 이쪽이 S가 될 거예요. 여기도 N, S, N, S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 얘도 뭐가 일어나요? 자화가 일어나요. 동일한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말이냐? 이 방향으로 이제 자아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자아성 형태로 봤을 때 이쪽이 뭐가 되는 거고? N극이 되는 거고. 이쪽이 뭐가 돼요? S극이 되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 강자성체다 라는 거예요. 강자성체. 상자성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띕니다. N, S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럼 두 개는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이 자기장을 띠는 자성체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일정 기간 이 자화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일정 기간 유지가 돼요. 근데 상자성체는 이 자성체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바로 자화가 풀려버려요. 다시 자기장이 들쑥날쑥 마음대로 옮겨가 버리더라라는 거죠. 근데 반자성체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N, S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반자성체 잡게 이름 그대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반대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물질에 따라서 이 자화되는 그 모습도 달라지더라 라는 거.
이제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자아화를 띠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전도체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아성을 띠게 되고, 예를 들어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뭐 이렇게 자화되는 물질도 있죠. 뭐 전자석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초전도체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자화가 되는 성질을 잘 이용을 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 초전도체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전도체는 이런 물질, 초전도 현상을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초전도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초전도 현상이 뭐냐? 초전도 현상이 뭐냐? 이런 건데.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온도예요. 온도. 온도고요. 단위는 요거. 켈빈 온도 다 아시죠? 자, 여기는 저항입니다. 저항. 자, 전기저항. 기본적으로 이제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이 좀 증가하는 성질이 좀 있어요. 증가하는 성질이 좀 있는데, 자,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기는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온도에서 갑자기 확 이렇게 줄어드는 이 지점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얘는 뭐냐면, 금속물, 아니 금속이란다. 고체물질이죠. 고체물질. 도체면 소체.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어느 특정 지점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전기저항이 어디로 가버려? 0에 도달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이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0에 도달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임계 온도라 그래요. 어느 경계에 있는 온도라는 얘기죠. 경계에 있는 온도.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초전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게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이 그림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전기 저항이 0이 되죠.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뭐가 있느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기저항이 0이 되고요. 강한 자기장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자기장과 강력한 자기장이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이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어내는. 그 어떤 거냐면은 자석 있죠, 자석. N극 붙이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내죠. 그래서 이제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이제 신소재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전기저항이 0이 된다. 자, 전기저항이 0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류 흘려줄 때, 전류 흘려줄 때 어때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건 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열이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면 저항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그러면 100% 뭐가 가능해져? 전력 수송이 가능해지는 거죠. 100% 전력 수송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러겠죠. 100% 전력 수송이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전기 저항이 0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원래는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주게 되면 그 물질 자체가 고온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도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코일을 감아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금속을 넣게 되면은 그 금속에 이제 자기장 영향을 받아서 공중에 떠있거든요. 공중에 떠있는데 이게 계속 열을 받다 보니까 자기장이 생겨나면서 열이 발생하고 그게 녹아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전기 저항 0이 돼버리면 열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이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강한 자기장을 형성을 하고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이용을 해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뭘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마찰 없이 물질을 이동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찰 없이 물질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 자기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고정시키고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얘를 밀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런 거. 그래서 물체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물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자. 물체가 부양이 가능해요. 부양. 물체가 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뭘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이용을 하는데 자, 100% 전력 수송 가능해지죠. 전력 손실이 없어요. 전력 손실이 없어. 그래서 전력 손실 없는 전력 손실이 없는 뭘 할 수가 있느냐? 배선이 가능해지죠. 전력 손실이 없는 배선이 가능해지는 거죠. 100% 전력 수송이 가능해지는 거고 강한 자기장 형성하고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거냐? MRI라거나 이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핵융합 발전과 같은 핵융합 발전 같은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 또 물체가 이동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자기부상 열차 같은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의 특성? 초전도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임계 온도를 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임계 온도를 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임계 온도가 최대한 뭐에 가깝게끔 상온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 친구. 이제 초전도체는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냉각시킬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액화질소죠. 액화질소. 액화질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얼마쯤 돼요?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 돼요. 액화질소 N2. 요 액화질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6도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냉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오히려 더 임견도가 낮아버리면 냉각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온도를 끌어올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많은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고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77K 정도 되는 요거 이상인 것들을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 그래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 계속 이제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일 기술의 관건은 임기온도 올리는 거. 여러 물질들을 이제 보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196도면 되게 낮은 온도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왜 이제 그럼 77K이냐? 왜 77K이에요? 273에서 196 빼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그래서 요 온도, 요 온도. 요거보다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더라. 라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놓치고 갈 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제 명칭을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요. 마이스너 효과.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네, 이어서 볼까 해요. 여기다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네오디뮴 자석인데 자 네오디뮴 자석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이름 많이 들어본 건데 네오디뮴 자석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 뭐 하더라 자성이 굉장히 강하죠? 자성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자석 아니겠습니까? 네오디뮴 자석 요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철 그리고 동소 그리고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네오디뮴이 들어가요. 굉장히 자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자성이 강하고 자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자화를 굉장히 잘 시키죠. 자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정보를 입력을 해요. N이랑 S의 신호를 줘서 1과 0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디지털 신호를 입력하는데 그리고 이거를 덮어쓰고 읽어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게 바로 요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얘는 하드디스크 여기에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 하드디스크는 정보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보 싹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얘네 우스갯소리로 포맷하기 힘들면 뭐해라 자석으로 긁어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이제 뭘 이용한 거냐면 이 자성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싹 다 뒤집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있더라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두 가지 알아봤어요. 초전도체와 네오디뮴 자석 여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초전도 현상이 이제 뭔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거 자석 가지고 이제 두 개 막 하다가 막 다치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자석 사이에 막 손 껴가지고 되게 아파요. 조그만한데 힘이 엄청 세다 보니까 손가락 같은 거 사이에 끼고 이제 두 개 부딪히면 골절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위험하죠. 그만큼 자성이 강하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그리고 오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이제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신소재들 계속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